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쟤는 성에 관심이 많다 이런 거에 쓸 성중독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얘기해드리는 이런 분들은 명백한 성중독에 해당되는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은 명백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게 성중독이냐, 뭐 쉽게 말하면 도박처럼 알코올 중독처럼 조절이 안 돼요. 성적 강박사고 끊임없이 성을 생각해요. 자유를 하건 성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나 성매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계속해서 그런 성적인 내용에 집착에 빠지게 되죠. 뭐 야동 중독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기가씩 보통 나옵니다. 집에 내가 내일 시험을 보는데 자유를 한 번쯤 하는 거는 상관은 없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끊임없이 자유를 반복한다, 이거는 전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또 일부는 중단 노력도 해요. 아, 오늘 자유 하고 싶은데 내일 시험 보고 참아야지 하는데 아우 도저히 안 되겠어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어 그냥 해버리거든요. 사회적인 역할을 회피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스와핑을 하러 가고 이런 게 일상생활에서 비중이 높아져서 시간 소모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손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을 부정해요. 끊임없이 성행동으로 인해서 생활비가 날아가고 그 다음날 회사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그러면서 문제는 점점 악화됩니다. 도박을 처음에 100만원으로 하다가 1000만원, 1억 하듯이 똑같습니다. 성중독도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가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세 번. 자, 그래서 이 성중독에는 타입이 좀 있어요. 판타지, 뭐 1대1로 하는 판타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두들겨 패야 되고 시덕티브 롤, 이건 뭐냐면요, 상대방을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넘어왔던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갖는 거예요. 인트루시브 섹스는 뭐냐면요, 아예 직구성은 불가능하고 예, 숲속 또는 길거리 또는 아파트 옥상 끊임없이 그런 장소만 탐닉하는 사람. 자, 요즘에서 참 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프로스티튜션이라면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분들이세요. 짝을 찾지 못하거나 짝이 찾을 능력이 없는 사람, 오직 못난이었으면 돈을 내고 여자의 성을 산다, 끊임없이 그런 분이 있다면 이 방송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해 창피하셔야 돼요. 그 외에도요 자위 중독 엄청나게 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야동 중독, 음란전환 조금 시작할 때 많이 해요. 요즘은 이제 발신자 추적도 하고 녹음도 해서 이런 분들도 성폭력으로 들어가게 되죠. 크루징, 끊임없이 유흥가나 방거리를 예, 걸어 다니거나 주변에 다니면서 그런 대상을 자꾸 물색하는 거예요. 스와핑도 굉장한 성중독에 속합니다. 예, 나는 가볍게 자유중독인데 괜찮겠지? No. 악화됩니다. 당연히 문제가 만성화될수록 치료는 더 어렵거든요. 약물치료, 심리치료를 병행해서 그 배경에 그 사람의 심리를 찾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큰 핵심은 성치료예요. 전체적으로 이걸 성치료를 이루어서 뭘 해야 되냐면 재활치료를 해야 돼요. 잘 모르는 분들이 자꾸 성중독은 치료가 잘 안 된다 근데 저희 병원에 치료된 분 엄청 많아요. 이 재활치료를 통해서 결국에는 연애도 시키고요, 결혼도 시키고, 또 결혼한 상대라면 아내와의 성을 다시 재활을 시킵니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진정한 사랑의 감정, 구애, 그리고 소중함, 일관됨,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는 감정을 소중한 대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크지도 않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 가정까지 파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예, 많은 분들이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평소보다 좀 말이 많았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